와, 순식간에 이거 색깔이 노래지는 거 봐. 와. 안녕하세요.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. 요즘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수돗물에서 녹물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. 또 심지어 어떤 동네에서는 애벌레도 나오고, 오! 검색어 보니까 막 관련 키워드가 계속 1위. 그래서 저희 동네도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녹물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일단 샤워기에다가, 샤워기는 달기 쉽거든요, 필터를 달아봤어요. 아니나 다를까 녹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. 아,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세면대, 싱크대 이렇게 다 샀어요. 근데 이제 궁금하더라고요. 과연 이런 찌꺼기나 녹물이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?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. 세탁기용 녹물 필터. 엄청 잘 팔리나 봐요. 이거 한번 달아볼까 해서 구매를 해서 일단은 사놨는데,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세탁기용 녹물 필터 어떻게 다는 거고, 또 과연 효과가 있는지, 또 꼭 달아야 되는 건지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뒤에 수도가 달려있잖아요. 저희가 구축이라서 굉장히 협소해요. 그래서 도저히 이걸 세탁기를 빼고 달을 엄두가 안 나서 일단은 가게에 있는 세탁기에다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, 여기 보세요. 이미 이렇게 찌꺼기가 엄청 있어요. 세탁기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이렇게 망이 있긴 있구나. 건더기가 1차적으로 좀 걸러지긴 하네요. 근데 어우, 민망하다. 칫솔 가지고 조금 닦아볼게요. 오, 어떻게 들어와. 일단 건더기 애벌레가 세탁기 안으로는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너무 건더기가 많이 있으면 물이 이제 잘 안 들어가겠죠? 그래서 필터를 한번 좀 달아주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요가 세탁기용 필터라고 하더라고요. 안에가 요런 게 이제 들어있고, 이렇게 이제 다른 건가 봐요. 요런 거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습니다. 설명서를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, 녹물이 좀 나올지. 이거 봐요. 물이 누렇다. 그쵸? 저희 세탁소에는 근데 이게 지금 수돗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수라서 물탱크에서 한번 받아졌다 나오는 거라서 중간에 관이나 펌프를 지나면서 녹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에만 이렇게 물 색깔이 녹물이지 계속 나오지는 않거든요. 어쨌든 근데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녹물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세탁물에 닿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요.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, 만약에 이렇게 녹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옷이, 네, 오, 옷이 이렇게 누렇게 되잖아요. 아무래도 이 녹물이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필터를 거쳐서 써주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본격적으로 녹물 필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걸 꼭 넣어주세요. 연결해주고, 이 파킹을 여기다가 끼고, 딱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맡겨주시고요. 나중에 빼면은 필터를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. 이게 필터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무슨 염소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, 그냥 저는 제일 기본 샀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살짝 이제 공간에 맞게 이렇게 살짝 꺾어주세요. 뜬 다음 이제 호수를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, 이 호수도 이 파킹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. 갖다 놓고 돌려주시면 따란,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 건가 봐요.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좀 불안하다. 네, 어쨌든 이렇게 달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수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제 그래서 수도까지 연결해뒀고요. 과연 물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반 세탁. 와, 순식간에 이거 색깔이 노래지는 거 봐. 와, 그러니까 녹을 여기서 걸러주는 거네. 색깔이 순식간에 누렇게 변해요. 와, 필터 보세요. 원래 색깔 비교해 보세요.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맑은 물이 들어오겠죠? 아, 이제 흰 옷을
집어넣어 볼게요. 자, 종목이 뭔지. 자, 오늘 이렇게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녹물을 좀 걸러봤어요. 한번 썼는데도 이렇게 걸러지는 거 보니까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집에 녹물이 많이 나오신다면은 세탁기에서도 이런 필터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확실히 녹물이 묻으니까 옷이 좀 누리끼리해지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고요. 좀 찝찝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. 녹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건더기들도 여기서 걸러진다고 하니까 요즘에 또 많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설치하다 보니까 달기가 힘들다, 좀 무겁고 세탁기 구조 자체가 바짝 붙어있으면 이걸 좀 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세탁기는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잖아요. 특히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가 과연 얼마나 버텨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좀 들기는 해요. 하지만 가격 대비 뭐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플러스로 좀 이제 필터를 좋은 걸 쓰면은 이건 이제 알뜰형 필터이기 때문에 염소까지는 필터링이 안 되는데 염소 성분까지 필터링이 되는 필터도 있다고 합니다. 사실 근데 염소 성분은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소독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옷을 좀 삭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으니까 냄새나 그런 살균 쪽에 세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필터를 알뜰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삭는 걸 좀 덜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세탁을 하신다면은 여기 다가 염소 성분까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이 녹물이 세탁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표백제나 세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녹물의 성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성분들, 예를 들어서 금속이온 봉쇄제라든지 경수연화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. 조금 나오는 녹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. 세제나 이런 표백제를 사용하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순수한 과탄산소다나 뭐 베이킹소다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세제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헹굼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녹물이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은 옷을 이제 누렇게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꼭 이런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유 없이 왠지 과탄산소다로 표백을 하는데도 옷이 하얗게 안 되고 표백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물을 좀 의심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수 있어요. 물 때문에 표백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과탄산소다를 쓰시는 것보다 그런 이제 표백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표백이 잘 되는 게 이 안에는 금속으로 표백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들을 잡아주는 금속이온 봉쇄제나 경수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표백이 훨씬 더 잘 돼요. 과탄산소다만 써보셔서 표백이 좀 잘 안 되신다 그런 분들은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녹물 제거까지 해보시면은 표백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질빵!